되는데 오케이 오케이 그걸로 픽스야? 오케이, 오케이. 그래 그래 그걸로 가자. 불장난자 해볼까? 불장난자 안 돼. 오케이! 많은 작품을 했지만 유독 많이 떨리는 것 같아요. 다인 극을 할 때는 여러 명에서 나눠서 극을 맡았지만 지금은 단 둘이서 반반을 나눠서 끌고 가야 되는데 사실 아, 이인 극을 해본 적은 있는데 이렇게 힘든 거였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었고 어려운 극이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해야겠다라는 어떤 그런 예민함도 생기고 일단 제일 큰 건 떨립니다. 떨리는 게 제일 크고 아 내가 이거를 관객들이 보셨을 때 재밌어야 되는데 나로 인해서 혹시나 재미없으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도 좀 되고 그래서 조금 더 정신 차리고 좀 에너지나 어떤 정신을 좀 많이 쏟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떨리는 상태입니다. 5일 뒤면 개막인데 사실 아직 실감이 막 나진 않고요. 솔직히 조금 뭐 긴장도 되고 근데 또 새로운 모습으로 관객분들 만날 생각에 기대도 되고 그렇게 반반이 섞여 있는 마음입니다. 아, 저희 며칠 남았죠? 6일. 6일 남았죠? 저희가 정말 열심히 준비했는데요. 너무 떨리고 긴장도 많이 되는데 저희 연습실 분위기도 너무 좋았고 배우들도 너무 끈끈하게 잘 준비를 한 것 같아서 좋은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벌써 개막이라는 게 실감이 잘 나지 않기도 하고 긴장이 안 되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배우들하고 모든 스태프분들이 정말 올 여름 최선을 다해서 땀 흘려가면서 준비했거든요. 관객분들께 만족시켜드릴 수 있도록 남은 기간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우리 모든 창작진과 배우들이 같이 한 달간 동안 이 뜨거운 여름에 정말 힘내서 연습 열심히 해왔으니까 아마 무대에 올라가서 그 세 달 동안이 너무 뜨겁고 재밌고 행복할 것 같은 그런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기대되고 이제 다음 주에 개막하니까 모든 텐션을 끌어올려서 무대에서 어떤 형님을 만나든 뜨겁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저희 연습 한 7주? 7주? 8주? 정도 한 것 같은데 시간이 진짜 후딱 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실 실감이 잘 나진 않는데 얼른 극장으로 가서 이렇게 치열하게 만들어온 쓰레미를 관객분들과 함께 완성시키고 싶은 마음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기대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마지막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주가 사실 연습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짧은 시간은 아니었거든요. 생각보다 긴 시간이었는데 또 그 긴 시간이 아 길다 이렇게 생각은 또 안 들고 막상 끝물 되면은 좀 짧은 감도 없지 않아 있는데 라는 느낌을 좀 드는데 그 8주라는 시간 동안 시행착오 또 많았고 각자 생각하는 것들과 우리가 같이 만들어가는 상황에서 불편함도 많았고 어려움도 많았는데 이제 공연은 또 다른 이야기니까 우리가 연습했던 거를 무대 위에서 관객분들한테 펼쳐주는 시간이고 또 우리끼리가 갖고 있는 어떤 케미라든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서로에 대한 믿음이 좀 빛을 발해야 되는 공연이다 보니 다치지 않고 지치지 않고 뭔가 문제가 있으면 서로한테 허심탄회하게 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공연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어려워하지 말고 불편해하지 말고 걸리는 게 있으면 언제든 얘기해 주려. 파이팅. 일단 사실 같은 역할인 정모랑 윤석이는 거의 극장 들어가게 되면 뭐 밤낮 낮밤 바뀔 때 가끔 지나가면서 볼 것 같아서 잘 살아 얘들아 여태까지 너무 고생 많았고
보면서 많이 배웠던 것도 있고 우리 얘기 많이 나눴던 거 있으니까 각자 공연해 나가면서 더 우리 어떤 깊어지는 그들 보여주면서 막공까지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나들은 이제 계속 극장에서 만날 텐데 끝날 때까지 계속 호흡 잘 맞춰가면서 좋은 공연 끝까지 만들 수 있도록 재밌게 해나갔으면 좋겠어. 요, 재환이 형. 먼저 재환이 형한테 재환이 형 만나서 너무 좋고 앞으로 3개월이 너무 기대됩니다. 그래서 아주 행복하게 우리 아프지 말고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혁이, 우리 앞니가 정말 이쁘고 보조개가 정말 귀여운 우리 상혁이 연습실에서도 호흡이 정말 잘 맞았었는데 무대에서도 호흡이 잘 맞았으면 좋겠고 아프지 말고 파이팅 합시다. 그리고 지우랑은 이번에 또 두 번째 만나는데 너무 친해져서 좋았고 앞으로도 맛있는 거 같이 먹고 또 지우가 위스키 좋아하니까 위스키도 한번 같이 먹으러 가자. 파이팅! 그리고 휘 형. 휘 형 드디어 만나게 돼서 너무 행복하고 아프지 말고 감기 조심하고 우리 막공까지 열심히 잘 달려봅시다. 너무 고마웠어. 그리고 윤석이, 우리 키도 크고 잘생기고 노래도 너무 잘하고 우리 윤석이 만나서 너무 좋았고 이렇게 뭔가 분위기가 슬픈 것 같지? 작별 인사하는 느낌인데 아무튼 우리 3개월 동안 같이 화이팅 해보자. 우리 재환이 형, 형님 진짜 많이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형이 없었다면 이 공연 연습을 제가 잘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도 들 정도예요. 형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남은 이제 기간 공연하면서 은혜를 꼭 갚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휘 형, 일단은 저기 연습실 오면 얼굴로 눈 정화를 시켜줘서 너무 고맙고 또 형 없었으면 또 재밌게 이렇게 연습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항상 형 연습실 분위기를 밝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형님. 네. 그리고 우리 정모 형, 우리 한 마리의 치타 같은 우리 정모 형님, 형이 이렇게 무대에서 맘껏 즐기고 노시는 모습을 보면서 또 보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형님. 도움 주셔서 많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상혁이. 상혁이는 항상 이렇게 리액션이 너무 좋은데 뭔 얘기할 때마다 적극적으로 이렇게 리액션 해주고 또 항상 형 이렇게 챙겨주고 마음이 너무 예쁜 게 눈에 보여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공연 같이 하면서 제가 또 잘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혁아 고맙다. 그리고 우리 지우, 우리 맛내 지우. 지우가 정말 참 너무 잘해요. 지우가 너무 잘하는 모습 보면서 형이지만 또 많이 배웠고 지우의 그런 진중한 모습이 이 공연을 한층 더 깊이 있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지우야, 남은 기간 공연 잘해보자. 화이팅! 일단 제일 우리 맏형인 우리 재환이 형. 재환이 형 이번에 두 번째 만나게 됐는데 까르마조프에서 이번에는 단둘이 있었던 시간이 많았어서 그래서 더 친해질 수 있었던 것 같은데 형과 깊은 대화를 많이 나눠서 너무 좋았고요. 아주 사랑하고 아마 개막하면 만나기 힘들 테지만 또 쓰리미 이후로 더 좋은 작품에서 또 파트너로 만난다면 또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도 묵묵히 열심히 하고 있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휘 형이랑은 같은 작품을 지금 두 번째 같이 하고 있는데 그만큼 형을 더 사람으로서 관찰할 수 있었고 저번 쓰리미도 너무 재밌었지만 형과 함께 했던 시간이 이번에 더 우리가 서로 깊게 쓰리미를 하면 더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잘생긴 휘 형, 사랑합니다. 정모 형. 정모 형이랑 같이 있으면 진짜 너무 행복해요. 너무 사람이 재밌고 또 옆에 있는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그런 매력과 수려한 외모와 정말 보고 있으면 리차드 같은 그런 피지컬, 성격, 화끈한 성격, 남자다운 성격 너무 매력 있습니다. 형 빨리 공연해요 우리. 첫 공이지? 파이팅! 윤석이 형. 윤석이 형 이번에 처음 만났는데 프로필 때부터 같이 찍었거든요. 그래서 연습실에서 만났을 때 더 반가웠었고 그리고 형이 진짜 키도 크고 멋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연기할 때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이 3개월 동안이 너무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파이팅! 우리 파이팅! 지우야! 우리 막내. 내가 막내가 아닌 게 또 엄청 새롭고 신기한데 막내답지 않은 너를 보면서 나도 많이 배웠고 그리고 너가 웃을 때 너무 귀엽더라고. 그래서 너의 웃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힐링했어. 연습이 막 길어지면 막 힘들어질 때가 있는데 너의 그 귀여운 웃음을 보면서 힘이 난단다. 우리 올라가 무대 공연 시작되면 자주 못 보겠지만 앞으로 또 계속 자주 봤으면 좋겠다. 파이팅. 잘했는데? 이제 제가 막내인데 극장 들어가서도 열심히 형들 보필하면서 잘 공연하겠습니다. 또 3개월 동안 무사히 잘 다치지 않고 무사히 공연을 잘 끝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재밌게 건강하게 공연했으면 좋겠습니다. 올 여름이 장마도 길었고 뜨거운 것도 좀 뜨거웠죠. 그만큼 저희도 공연 연습에 있어서 좀 많이 불같이 달려들었고 쓰리미가 근 20여 년 동안 만들어진 공연이었지만 저희는 또 전통성을 이때 새로운 저희들의 에너지로 좀 채우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거기서 오는 뜨거움이 좀 있었습니다. 저희들끼리 뜨겁게 만들고 좀 멋있게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새로운 연출님이랑 새로운 프로덕션으로 새롭게 꾸며가는 작품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 하지만 저희가 믿고 열심히 하고 있으니 관객 여러분들께서도 관객석에서 저희를 믿고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재밌는 공연 만들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이렇게 매주 컨텐츠를 찍으면서 공개됐었던 적은 저는 작품 참여하면서 처음이었는데 뭐 주마다 이제 저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각 배우들이 이렇게 찍을 때마다 그래도 재밌었어요. 그리고 매주 뭔가 이렇게 관객분들을 뭔가 기다리면서 우리들의 어떤 모습들을 보여드릴 수 있었어서 참 재밌었는데 그걸 또 재밌게 봐주셨으리라 믿고 8주 동안 기다리셨을 관객분들께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막바지 이번 주 최선을 다해서 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극장에서 만나요. 여러분, 저희 씨름이 정말 정말 열심히 또 뜨겁고 진심으로 준비를 했으니까요. 이번 씨름이 정말 많이 사랑해주세요. 우리가 열심히 뜨겁게 준비한 게 무대에서 보여질 거라고 저는 믿고 또 관객분들과 함께 3개월 동안 열심히 불태웠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많이 와주세요. 관객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죠? 스릴미 이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마라맛 리차드 보여드리겠습니다. 많이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공개된 영상들을 보시면서 엄청 궁금해 하셨을 테고 그리고 기대도 많이 하셨을 테고 그랬을 텐데 영상에 노출된 것처럼 우리 배우들끼리 너무너무 친하고 또 서로 의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게 무대에서 저희 여섯 명의 케미가 잘 보이지 않을까 감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대하셔도 될 것 같고 이 9월부터 12월까지 저희 6명과 함께 같이 달려가셨으면 좋겠어요, 관객분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뭐 연습 과정이 짤막짤막하게라도 이제 관객분들이 또 보시고 또 이 작품 어떻게 준비해 가는지 브이로그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 그래서 더 관객분들이 기대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재밌게 이렇게 잘 준비하고 있었으니까요. 믿고 스림을 많이 많이 보러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9월 10일부터 12월 1일까지 예스24 스테이지 2관에서 공연합니다. 선선한 가을 설레는 마음을 품고 극장으로 놀러오세요. 불 있어? 부장하지 않는데. 아 왜? 아 왜? 바이바이. 2024년 9월 10일부터 12월 1일까지 예스24 스테이지 2관에서 관객분들 널 유혹하겠어. 커다란 선물 자 기회를 잡아 많이 보러 와주세요. 네, 저희 오늘 마지막 런을 앞두고 있죠. 이제 다음 네. 주 개막 전 마지막 런입니다. 어떠신가요? 오늘 또 모든 걸 쏟아붓고 네. 또 연습 마무리 잘해서 내일 극장 가서 또 좋은 모습으로 리허설 할 수 있도록. 네, 네. 근데 또 다 쏟아부으시면 컨디션 관리도 해야 되니까 네, 네. 조금만 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네, 회복할 수 있어서 오늘 저는 안, 조금 안 쏟아부으실 예정입니다. 갈 때까지 가봐야죠. 오늘 마지막 연습이니까 할 수 있는 것도 다 해보고 네네. 마음껏 표현해보고 극장 가서 줄이더라도 오늘은 마음껏 해보자. 네네. 네, 그런 맞아. 마인드로 오늘 제대로 한번 가보시죠. 네네. 네, 저희 스트림이 9월 10일부터 12월 1일까지 어디서 하죠? 예스24 스테이지 2관에서 네. 공연하니까요. 많이 많이 보러 와주세요. 네, 극장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